또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던지시고 또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받는 우리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주의 말씀을 받는데 이제 오늘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그 여러분 성경 보시면 크게 세 가지의 말씀을 그들이 받습니다. 오늘 1장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그 도덕률을 알 수 있는 십계명을 저희들이 받아요.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이룰 텐데 하나의 이제 사회 질서 그 시민의식에 관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도덕률과는 조금 틀린 거예요. 그들이 이제 어떻게 질서 있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규정을 주시고 2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40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특별히 이제 제사 의식에 대한 내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옳게 사는가를 함께 이제 생각하며 묵상하는 이제 그런 우리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앞에 섰고 이제 말씀을 통해 교제하는 이제 하나님과 직접 그 말씀을 들려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있는 이런 교제의 시간이 주어지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교제의 시간은 그들의 구원받는 순간부터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희생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였어요. 홍해 바다를 그들은 건넜습니다. 또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도 그들은 먹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실제 앞에 내용을 볼 때는 하나님과 그걸 통해 교제하는 시간들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 이제 드디어 백성들이 주 앞에 섰고 주의 말씀을 받고 이제 교제하는 그런 우리가 순간의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저는 이것 보면서 마치 우리의 신앙의 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긴 믿지만 오늘 이 말씀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임한 것은 아닌 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모든 성도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는 어떤 이적도 경험했을 것이고 또 광야에 만나를 먹는 그런 어떤 그런 것도 경험했을 것이고 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도 경험했을 거예요. 그 대부분의 성도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경험하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도 경험을 했지만은 오늘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뜻을 헤아리는 교제의 시간으로 나오는 것은 조금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두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의 단계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 여러분들은 어떠시대요? 여러분 실제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뜻을 헤아리며 교제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수준은 금방 되지 아니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떤 이는 몇십 년의 시간도 필요하고요. 어떤 이는 몇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렇게 헤아리는 그런 시간들이 오는 거죠. 뭐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말씀의 교제가 없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성도는 아닌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우리가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은 이제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미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왜 어떤 성도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금방 접해서 말씀으로 교제하는데 어떤 성도에게는 그 말씀을 그렇게 예수를 믿긴 믿지만은 그렇게 말씀을 대하지 아니할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안 합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속에 있는 오른대로 살아가죠. 말씀은 제쳐놓고 내 삶의 경험과 내 생각들을 계속 옛생활의 습관들로 사는 자들이 여전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아, 말씀은 믿는 자들이지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모든 자에게 주시는 건 아닌 것 같다. 여러분이 사무엘 상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그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 당시에 그 이 사무엘의 제사장이 되기 전에 엘리가 제사장을 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때 말씀이 어땠는가요? 엘리 시대에는 말씀이 어땠죠? 예, 여러분이 사무엘상 3장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읽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면은 이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그래서 실은 그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는 말씀이 희귀했다고 말해요. 거의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앞에 여러분 2장에 보시면 여기에 힌트가 나오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노라. 만약에 누구든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내가 함께 내가 저를 경외하고 내가 사랑할 거야. 아울러 그들에게는 하느님이 뜻과 말씀을 함께 주시는데요. 만약에 저들이 나를 멸시할 때 그들이 나를 찾지 아니할 때에는 나도 그들을 경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내용이 3장에 말씀이 희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거 볼 때 엘리는 여호와를 찾지 않은 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지도 아니했고 여호와에 대해서 그는 멸시한 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과로 엘리 시대에는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진짜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이스라엘 왕 가운데 대표적인 왕이 사울 왕과 다윗인데 여러분 다윗 왕은 실은 그들이 이 다윗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셨어요. 그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사울과 다윗을 볼 때에 두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삶을 볼 때에는 다윗이 낫다고 볼 수가 없어요. 뭐 사울도 이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왕권에 좀 이렇게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것 외에는 뭐 특별히 도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오히려 그 다윗이 더 많은 죄들을 짓고 있는 걸 소개해요. 뭐 바세바를 범한다든지 자녀들과의 관계라든지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다윗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셨어요. 말씀해 주십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울왕은요 하나님이 그를 버린 다음에 사울왕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난 다음에는 그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성경을 통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모든 시간들은 모든 성도에게 다 임하는 것이 아닌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고 죄악을 막아주시고 계속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의를 행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가 서론을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신 우리가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왜 주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떤 이들은 아마 이것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잘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오늘 봉독한 내용에 2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 이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전제를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백성된과 관계가 없습니다. 백성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씀은 아 말씀을 내가 순종하게 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그게 벌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 그 십계명을 보시게 되면은 10개의 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거의 모든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에요? 적극적인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소극적이에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나를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규정만 줘요. 만약에 우리가 상벌에 관한 문제라면은 오히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내용이 많이 소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하게 되면 상을 줘야 되고 내가 안 하게 되면 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무엇을 하라는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하라는 말씀은 거의 없어요. 하지 말라는 내용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상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계명 우리에게 왜 주신가요? 최소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최소한 이런 죄는 짓지 말고 이 하나님의 백성의 울타리에서 좀 이게 죄를 짓고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는 이유가 있지만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뭘까요? 십계명을 왜 주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어요. 시내산에 머무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받고 보니까는 10개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 보고 뭘 깨달을까요? 여러분 안 해봤는가요? 여러분 실제 내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전에 말씀을 받기 전에는 내가 어떤 존재인 줄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받고 보니까는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존재로 살았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옛날에는 우상도 만들었고 섬겼고 도둑질도 하였고 살인도 하였고 간음도 수많은 일들을 하였는데 이것이 그때는 내가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계명을 받고 보니까는 아 내가 이와 같은 수많은 죄들을 짓고 있었고 나를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첫 번째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야. 우리가 주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알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제가 7장 7절에 보았더니요. 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은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계명이 없을 때에는 내가 마음속에 남을 이렇게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을 가져도 그게 죄인 줄을 몰랐거든요.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인 줄을 몰랐어요. 도둑질하는 것 죄인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보니까는 아 이게 죄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명의 첫째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걸 알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구나, 그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자꾸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이유는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대하지 않으면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더 자세하게는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대하는 자들은 아 이게 죄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멀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창조받은 우리 세 사람은 무엇이 주의 뜻인지 우리가 날마다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세 사람은 아 이게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죄구나. 그 죄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8절에 보았더니요. 그러나 죄가 규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말씀이 좀 어렵죠, 그죠? 보세요. 아니 계명이 나로 하여금 너 탐심하지 마라. 열 번째 계명 탐심하지 마라. 탐하지 마라. 그런 마음을 갖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 내가 탐하지 않아야 되겠구나라고 내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라 그래요? 죄가 기회를 타서 죄가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이 죄가 사단이 기회를 타가지고 오히려 그 계명으로 하여금 더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계명이 나로 하여금 더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거죠.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계명이. 여러분 이해가 돼요? 계명이 나를 더 죄짓게 만든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에게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는 성교육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는 성이 뭔지를 몰랐어요. 이게 뭔지를 몰랐는데 여러분 이제 요즘에는 이제 성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이 성교육을 시켜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런 성 어찌니까 나쁜 어떤 그런 성생활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럼 아이들은 그것을 받으면 아 이게 나쁜 거구나라고 배대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그걸 듣는 순간에 죄가 틈타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가 그 말을 순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받지 않을 때는 호기심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하지 말라 하니까는 갑자기 그게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호기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죄가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이. 그래서 거기에도 관심을 갖게 만들고 호기심을 갖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래서 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지 않을 때에는 전혀 거기에 관심도 생각도 없었는데 거기에 관심을 받고 교육을 받는 순간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지 말라 그랬더니 더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죄가 역할한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믿는 성도들이 무엇을 깨달아요? 내 마음속에 안 하고 싶은데 여전히 내 죄가 나로 하여금 더 호기심을 갖고 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의 무기력과 불가능을 내가 발견하게 돼요. 나에게 계명을 주었지만은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무기력감, 순종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나에게 주신 것은 아 나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내가 예를 쓰고 수고해도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분 3장 2절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 율법을 통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걸 지켜서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야. 오히려 나를 더 죄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율법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나의 무기력과 그것을 발견하게 만드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럼 우리는 구원이 시급한 거예요. 아, 내가 구원을 받고 싶은데 벌써 내가 계명 보았더니 내가 죄인이었어요. 이제 죄를 안 지려고 예를 쓰지만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적용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뭘 바라보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나는 도저히 내 자신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는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구원될 자가 없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구원하게 돼요? 나를 구원할 구세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나로 최종적으로 나로 하여금 나를 구원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만드는 역할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게 갈라디아서 우리가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자, 성경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어요. 가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게 하심이라. 나를 율법에 가둔 목적은 나를 예수에게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달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거기에 갇혀버린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함이니라.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데 드디어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만들어서 예수께로 나오게 만들기 위한 역할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갈수록 악마 행할 수밖에 없는 너희의 참으로 불가능한 존재인 것을 알게 만드는 것이고, 그 결과로 결국은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주의 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나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가 되었어요. 그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같이 역할을 우리가 같은 역할을 감당할까요? 구약시대는 이와 같은 역할을 주었다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과연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능,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여전히 같은가요? 동일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동일해요. 이것은 계속 유효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아, 이게 죄구나,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는구나, 이게 죄 뜻이 아니구나, 우리는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 성경을 대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내 새 사람은 계속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나만의 옛 사람이 계속 못 살게 만들기 때문에 이걸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거는 나쁜 것이구나, 이거는 죄구나,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대야지만이 우리가 죄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에서 그렇게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결과적으로 아, 죄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벗어나려고 많이 예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역할입니다. 두 번째 역할은 구약은 뭐였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를 깨달았다면 신약은 어떨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동일할까요? 여러분의 경험 어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경험은요, 아, 여전히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구나 라고 생각하는가요? 솔직하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여러분은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행하는 가운데서 그 중에 일부 한두 개 몇 개 정도는 여기서 내가 그걸 행하고 있고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선을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 계명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계명을 소극적으로 주었어요. 하지 말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실제는 여러분들 이건 소극적인 해석인데요. 적극적인 해석한다면 십계명은 적극적인 해석은 뭘까요? 그 내용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여러분이 마태복음 22장 보시면은 그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말을 물어요. 예수님, 이 모든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뭘까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야. 그러면 둘째는 뭔가에 물어봅니다.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해. 근데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은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본받게 되었어요. 사랑의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존재로서 내가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데 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게 가장 소규모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네 가지의 계명을 주셨어요. 재산 요구하게 되면은 너는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야. 나 외에 다른 신 안 섬기면 돼. 우상을 만들어서 나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망령 때 일끄지 않는 것.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내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이거 안 하면 나를 사랑하는 증거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나에게 찾아와 예배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증거지. 아주 가장 적은 네 개의 최소한의 규정을 주신 거예요. 그 외에 많은 규정들이 있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이 규정은 우리로 하여금 요것만은 하지 못하도록 그래도 그 증거는 그 네 가지를 주신 거죠. 이웃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수많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이. 그러나 요 여섯 가지의 내용을 주시면서 요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증거야.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내가 탐심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 네가 이거 하지 않는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건 소극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적극적인 내용이 있어요. 적극적인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자, 이 적극적인 것은 어떻게 우리 주실까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형제에서 기도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하는 것, 사랑하는 증거예요. 내가 주 앞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 하면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이건 성경에 내가 날 봉사해 이런 말씀을 규정 주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이 나에게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봉사한다든지 내가 그님을 증거한다든지 그분을 내가 사모한다든지 이 모든 내용들은 성경이 주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긍정적으로 우리는 이 계명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신약의 백성들입니다. 그 구약의 백성들은 소극적인 내용에 끝났어요. 뭐 그들은 남을 위해서 내 재산을 나누지 않아도 죄라고 그들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 앞에 봉사하지 않는다고 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이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섯 가지의 규정을 안 하는 것도 사랑하는 증거지만은 그러나 그 외에 수많은 내용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형제 사랑하는 증거들 여러분 한 가지 한두 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증거가 뭘까? 여러분 고전 13장에 보시면 사랑의 사랑장이 나오죠. 자, 모든 사랑은 오래 참고 내가 형제에 대해서 내가 참는 것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내가 형제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는 것 그 사랑하는 증거예요. 내가 무례 행치 않는 것 그것도 증거예요.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것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대한 것은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아마 수만 가지 들 수가 있습니다. 각자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와가지고는 이제는 우리가 소극적으로 이거 하지마 하지마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신약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는 구약의 백성과는 달리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전제하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정말 이 계명을 지키고 있을까요? 자, 첫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웃 사랑하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계명을 정말 지키려고 예를 써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가급적 하나님을 내가 사모해요. 내가 그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문제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우리 마음속에 내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했죠. 뭐 사모하는 건커녕 내가 그 앞에 내 뜻을 굽힌다든지 내가 그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려고 노력한데 그런 것은 꿈에도 꾸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가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주신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예를 쓰려고 그러고 이런 마음 자체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증거예요. 예수를 믿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집니다.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가요? 나밖에 몰랐죠. 내가 형제를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 내가 준비하는 모든 공부와 내가 모든 준비한 모든 것들이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내가 쓰기를 원한다. 그런 생각을 꿈에도 안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어때요? 이제부터 형제가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가끔 그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나누기를 원해요. 가끔 내 마음속에 내가 형제에 대해서 보다 큰 관심을 갖고 나를 조금 더 희생하고 헌신하더라도 형제를 세우고 싶은 내 마음이 내 마음에 갈수록 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갈수록 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내 마음속에 죄를 안 지려고 예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한두 개에 불과한 거죠. 실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뭐 죄를 지으려고 남에게 뭔가 이렇게 사기를 치려고 그런 생각 꿈에도 안 꾸죠. 왜냐하면 성경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각종 형제에게 우리가 잘해보려고 그래요. 이 마음은 기본적으로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옛날에는 성령이 계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리고 새 사람이 아니고 죄악된 옛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도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였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시켜 주었어요. 그 영혼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의 새 사람과 새 자는 죄가 없어요. 그 영혼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너무나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순간 죄를 짓는 것은 누가 짓는 거라고요?
옛사람에 짓는 것은 이건 수요일에 나온 사람들에게 얼마 나눴던 말씀인데, 자, 내가 죄를 지었어요. 자, 내가 짓는 걸까요? 죄가 짓는 걸까요? 내가 저거 지금 내가 집사님을 내가 미워했습니다. 자, 내가 미워한 거예요? 죄가 미워한 거예요? 이 말이 어려운가? 아, 여러분 로마서에 한번 7장 보실래요? 자, 로마서 7장에 보십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그 마음속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물론 바울의 이 고백은 그의 모든 삶에서 항상 악을 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 바울이 죄를 지었다는 말씀이 거의 기록되지 않아요. 성경은 진실하기 때문에 아무리 뭐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가 죄를 지으면 책망을 하고 죄를 지적해요. 그런데 바울의 생애는 거의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거의 선을 행하는 삶이었어요, 실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도 그 마음속에 보다 완벽하게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중에 몇 개들이 안 되는 걸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는 것은 나인데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게 믿는 자들의 실체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해 주었어요. 새로운 자아를 주었습니다. 새로운 본성을 주었어요. 이 본성은 항상 선을 원해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이웃사랑하기 원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고 이 계명 붙잡고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악을 행하는 거죠. 근데 악은 뭐예요? 우리가 아직은 완벽히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남겨놓은 거예요. 옛사람의 옛 본성을 제거해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옛 본성을 남겨놓고 새로운 본성을 주었기 때문에 옛 본성을 남겨진 본성, 이 본성이 계속 나라에 죄를 짓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에 이 옛 본성은 내가 아니지. 난 새롭게 창조가 되었는데 다만 하나님이 내 옛사람을 나를 제거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건 내 옛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야. 내가 함께 죽었으니까 더 이상 이건 내가 아니지. 난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남겨진 옛사람, 옛 본성, 옛 자아가 나를 죄짓게 만드는 거지 결코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거의 모두가 선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런 점이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이게 오늘 믿는 자들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걸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구약의 시대의 지기를 깨달아요. 여전히 그래서 내가 여전히 아직도 내가 죄악된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가 내가 필요한 것이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구나.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도 여전히 내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필요함을 계속 깨닫게 만드는 거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오늘 여러분 계명에 오늘 봉독한 말씀에 20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두 가지의 내용을 주었어요. 전반부에는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 가가지고는 갑자기 제단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제단의 문제는 25장부터 40장까지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20장에 주의 말씀을 주시는데 십계명을 주시면서 함께 제단의 문제도 함께 주시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구약의 백성들은 아이러니한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과연 뭘까? 오늘 계명을 주신 것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계명을 순종치 않은 자에게는 벌을 준다는 내용을 같은데 갑자기 제단의 문제, 이건 네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 죄를 용서할 거야. 하나님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한쪽에 같은 20장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복을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갑자기 후반부 가가지고는 네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까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의 내용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경직된 하나님 경직하게 만드는 거죠. 과연 뭘까 이게? 과연 이게 뭘까? 과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적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이 압도적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이 보통 좀 진취적인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좀 진취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보수적인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지, 복을 주더라도 주의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보다 계명을 지키려고 예를 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실은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모든 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무기를 알게 만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대하시면서 오늘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를 하여금 우리가 죄를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능력도 우리의 새 사람과 더불어 성령이 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모든 계명의 우리가 완성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계속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계속 여러분 실천하시면서 여러분의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주의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이 말씀으로 주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구약의 백성과 같이 때로는 저희들이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주님을 잊고 사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늘 우리가 멀리하는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감동도 없는 삶을 살아왔던 것 우리의 삶인 것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었고 주님을 존중하는 자로 주께서 만들어 주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약속대로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말씀의 약속대로 주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갈수록 성장하며 발전되어지며 그래 믿는 자들 가운데 참으로 믿는 자의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